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오늘 사가지고 왔어요. 일단 아직 2019년 5월 20일 아직 한참 남았죠. 고소한 버터쿠키, 고소한 뭐지거나 보통 1억?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는 보통 없다고 보아야 되겠죠. 어쨌든 당류고 뭐싹다 있죠. 예, 이렇게 나트륨이면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와우, 포화지가 114%네요. 미친 거 아닌가요? 콜렉트 4mg, 1%인가요? 단백질 7g, 13%. 와, 대박이다. 어쨌든 간에. 버터쿠키인데요. 이제 시중에선 이런 버터쿠키가 안 나올 거예요. 칼로리가 다 먹으면 675칼로리요. 이거는 봉지가 좀 작아서 그렇죠. 이게 크기가 좀 봉지가 작은데, 안에 양은 조금 들어있어요. 10개 이상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1,000원 주고 산 건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된 사이즈로 보통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종이 박스 같은데, 이제, 네모나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안에다가, 이런 과자를 넣어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봉지에다 그냥 바로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양도 많이 들은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으실 거예요. 이거 구하시려면 인터넷에서 구하시는 게더 빠르긴 한데. 저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거 파는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하긴 했는데 거기서 사긴 했는데 다른 마트에서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 다 종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케이스 어쨌든 간에 대부분 다 그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어디 거냐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신흥 제과라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판 건데, 근데 여기는 이제 계란을 항상 국산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란 국산? 전란, 여기 전란 애기라고 있잖아요. 전란 애기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계란이에요. 계란 국산을 쓰시고, 계란 빼고는 다 이제, 그쵸, 외국 건가요? 그렇죠. 계란 빼고는 다, 계란은 외국 거가 아니고 우리나라 걸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란만 국산 걸로 쓰시는 그런, 이제, 이거 그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자체가 좀 작아 보여서 그래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버터쿠키는 일반 쿠키하고, 예, 좀 비슷해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그 과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너무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시중에 이제 뭐죠? 이제 동생 발이에요. 시중에서 이제 먹는 일반 쿠키하고 버터쿠키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왕만주라고 이제 밤 그거 큰거 만주 빵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어쨌든 간 이런 거. 잘 닮았죠? 이거 맛있어요. 저희 꼬맹이 지금 저기서 뭐 하십니까요? 으짜 점프했네요. 아,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과자 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맛있어요. 근데 시는 것보다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지 거기서 파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국가다가 좀 이런 맛이 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맛있죠? 아, 또 요리 오겠다, 이씨. 생각보다 이렇게 까다롭기도 하고 했는데, 뭐, 별로 맛없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살찐다고! 이거는 이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이제, 이거, 얻어오신 거예요. 열병 얻어오신 거였는데, 이제 그거 음료수 같은 거 해가지고. 아까 해본 게 이렇게.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꼬맹이는요. 제 동생인데, 제가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까자는 이제 10개 이상 뜨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고요. 가볍게 저렴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은 간단하게 먹어보고 싶으면 이거 드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 번에 10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1000원 사면은 한 990원이면 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아침에 밥 안 먹고 회사 출근하시죠? 그러면 회사 가서 이거 사가지고 사장님 몰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억울하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원래 먹거든요. 빠이 안녕 안녕.